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한 경 알죠? 스파이더맨에 나온 그거랑 비슷한 거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바로 이렇게요. 국내 한 통신사가 팔기 시작한 이 안경,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안경처럼 AR 기술을 활용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진짜 사물에 디지털 이미지나 정보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영화에서 막 개인정보도 해킹하고 드론도 움직이던데 실제로 얘는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유선이에요. 선에 달린 USB-C 타입 단자를 스마트폰에 꽂아 연결한 뒤 폰 화면을 안경에 띄워주는 원리예요. 아무래도 선이 없으면 더 좋겠다 싶긴 한데 스마트폰과 이 AR 글래스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대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안경을 쓰면 오. 눈앞에 아이콘들이 보여요. 현실의 공간 위에 가상 앱이 떠 있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어서 나만 볼 수 있는 바탕화면을 가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눈앞으로 영상을 가득 메워줍니다. AR 게임도 확실히 포켓몬과는 비교가 안 돼요. 눈앞에서 터지고 부서지고 더 실감나요. 자, 종합하자면 이 AR 글래스의 기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콘텐츠 몰입감도 좋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봐봐. 자, 이거 끼고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못해. 난 안 돼. 시중에 다른 AR 글래스에 비하면 상당히 가볍고 얇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남 앞에선 쓸 엄두가 잘 안 나는 디자인이에요. 못생겼잖아. 지금껏 AR 글래스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디자인 때문이거든요.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은 이미 나왔어요.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미래적이라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몇몇 업체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화웨이는 젠틀몬스터와 함께 제품을 내놨고 아마존은 꿀테 안경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했어요. 잠깐만요. 길거리에서 여전히 이런 제품들 본 적 없으시죠? 얘네들도 실패했거든요. 정말 얇고 가벼운 말 그대로 안경 같은 디자인에만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기능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화웨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통화나 음악 감상 정도만 가능하고 아마존은 음성 미소로만 조작이 가능해요. 그럼 그냥 안경을 쓰지 못하러 이런 걸 쓰겠어요. 자, 이런 현상을 좀 있어 보이는 업계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한대요. 쉽게 말해 하나를 향상시키면 다른 하나가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를 뜻하죠. 바로 이 안경도 기능을 강조하면 디자인이 망가지고 디자인을 신경 쓰면 기능이 사라지거든요. 결국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능 몇 개만 딱딱 잘라넣고 동시에 어느 정도 예쁜 안경을 만들어야만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업계에서 그런 일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애플 글래스라 불리는 AR 글래스를 준비 중이래요. 레이벤 스타일로 만들어진 레트로한 디자인에 빛을 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를 달아 AR 기술을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애플 안경을 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주변 사물이 보여지고 또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애플이고 어디고 왜 모두들 그렇게 안경에 꽂혀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거든요. 스마트폰은 이제 한 대씩 있죠? 손목에 찰 스마트 시계도 이미 개발했고 귀에는 다들 무선 이어폰이 있죠. 이제 인간 얼굴에 남은 부분이 눈 아니면 코인데 콧두레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달 수 있는 액세서리, 즉 안경에 모두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기들은 눈앞에다 콘텐츠를 뿌려버리니까 AR 글래스 자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대하고도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순 없겠죠. 애플 글래스의 가격은 499달러, 우리 돈으로 61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애플치곤 가격이 괜찮지 않냐고요? 저기요, 안경패가 6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수렌즈까지 끼고 나면 꽤나 값비싼 아이템이 탄생하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플의 제품을 받아들인다면 이 AR 글래스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경쟁자가 진입하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마치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이 안경은 AR 글래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상당히 실험적인 제품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집에서 홀로 AR 콘텐츠를 즐기기엔 기능상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끼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좀 더 안경 같은 좀 더 예쁜 형태의 AR 글래스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확실하게.